이거 한 번만 집중하면서 해보자. 아 오미노! 아 오미노 T인 줄 알고 헷갈렸어. 아 다행이다 상대 죽었어. 이 T4. 아하 진짜 이거 제트미노 이용해서 더 주고 여기서 도네이팅까지 해줄게요. 아 오미노! 아 진짜 왜 내 T스피드 안돼. 아니 오미노랑 T가 와 야 저게 저렇게 들어간다고? 이거 좀 아니지. 아 너무하네? MKO 스티킹 MKO도 아 T가 처음에 쓰인거 아파요. 오케이 여기서는 T스피 넣어주고 그 다음 엘미노 이용해서 아 T가 없어요. 이거 콤보 다 이어질. 아! 어! 어! 지금 넣어줘! 이거 들어가거든요? 들어가고 살거야. 아야 아이가 왜 여기 막히냐고. 야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. 와 진짜 울거 같다. 야 너무한데 이거 진짜로. 아 피시오 나야지. 어 상대 개막 TSD 류하네? 다음판 차르케는 한번 해볼까요? 아야 이거 와 나 진짜 이거도 미스 났으면 진짜로 게임 삭제할 뻔했다 진짜. 와 야 나 오늘 컨디션 왜 이러냐? 너무한데 이거? 이 정도면? 이 정도까지 미스 드랍이 난다고? 진짜로? 따다! 아예 홀드 미스 이렇게 홀드 미스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핫 이거지 이 맛에 하지. 필드 망가졌다. 아 필드 많이 망가졌다. 잠깐만. 와 이거는 좀 차르캐논 해볼게요. 어 상대 미주포 미스 드랍 이러면 굉장히 유리하죠. 제가 포클이 나오기만 하면 이깁니다. 나이스. 아 이게 진짜 좋아. 페어리는 방금 보낸 아 미스라 방금 보낸 것 같은 그런 공격이 진짜 좋아요. 공격 타이밍 일단 아 죽네. 이러면은 따따따아 4줄 채워서 테트 받고 그 다음 티스핀까지 만들어 줄게요. 자 스핀 받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그냥 몰라 대충이네. 하하 깎을 거야. 나 속도 개빨라. 미스도 안 나 지금. 미스 하나도 안. 잠깐만 180도 돌리고 하. 근데 진짜 미스 안 나요 여러분들. 보세요 지금 미스 진짜 안 나다니까. 아 뭐하는 거야. 아 진짜 아 죽기 싫어. 아 근데 진짜로 안 난다고 미스가. 내가 실수해서 나는 미스는 당연히 나는데 진짜 억가당해서 미스가 났다 라는 느낌은 없어요. 진짜 되게 좋아 지금. 아 내 아니야. 와 겨우 살았다. 와 진짜 겨우 살았다. 하하하하하 이러면 죽어야지. 죽어 임마 죽어 죽으라고 임마 죽어. 아니 왜 안 죽어. 아 진짜 예전에요 죽으라고 할 때는 안 죽고 안 죽으라고 제발 죽지 말라고 할 때는 겁나 죽고 이게 뭐야. 헷갈렸어. 아무튼 지금 테트리오보다 잘 나가는 테트가 없거든요. 그래서 얘들이 지금 서버도 난리가 났고 이러는데도 위기감이 없는 거야. 어차피 애들 안 접을 거 알거든. 뿌테가 어떻게 망했는지 알아? 시스템은 그 지금 매칭 시스템이나 레건이나 그런 거 하나도 안 고치다가 날아갔거든. 바로 뿌테가 나도 솔직히 테트리오 처음 나왔을 때 이거 뭐 JS 하위원 아님? 이런 느낌이었어. 왜냐면 출시 초반에 테트리오는 랭크 게임도 없었고 또 뭐 지금처럼 다양한 게임도 없었거든. 심지어 커스텀도 없었어요. 그러니까 커스텀 룸은 있었는데 솔로 모드 커스텀 있잖아 그 막 맵 만들고 그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
JS 하이원 아님?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지금 테트리오? 모든 테트 중에 1장이죠 지금 유저수. 뭐 그 뭐냐 클래식 테트리스 제외하고. 그래서 이거 나는 그때 뿌테가 그렇게 망할 줄을 몰랐거든요. 왜냐면 뿌테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으니까 예전에는. 5년 전만 해도 나 그 테트 시작했을 때만 해도. 그래서 지금은 뿌테가 아예 망했잖아요. 그런 것처럼 테트리오도 진짜 방심하는 순간 훅 갈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. 어? 뿌테라는 아주 좋은 선예가 있으니까. 이 아마 내 영상 보는 사람 중에는 뿌테 시절을 겪어본 사람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. 다 리오 스타트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진짜 제한급 테트가 1위였어요. 뿌테 매칭 시스템이 뭐 계정 만든 지 몇 초 안 된 뉴비랑 해코 인물이랑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어가지고 테트리오가 랭크 게임 딱 도입이 되고 너무 그게 혁신이었어. 랭크 게임이 있긴 있었거든요 뿌테도. 매칭 시스템이 많이 안 좋았지만. 그리고 테트리스 이펙트 그거 같은 경우도 야, 잠깐만 일단 사람들 미주포 그거 같은 경우도 그닥 좋다고는 말 못해 매칭 시스템이. 아무튼 그런 식으로다가 예, 다 겪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. 뿌테는 2000점이랑 2만점이랑 만나는. 그니까 뿌테2에는 그나마 개선을 했거든요. 뿌테 1때는 진짜 막 5만점이랑 게임 시작한지 몇 초 안된 그 2000점이 시작할 때 딱 주고 시작하는 점수거든. 그래서 그렇게 둘이 만날 수도 있는 그런 게임이었어가지고 고인물 만겜 이미지가 많이 강했어. 근데 테트리오는 테트리스의 선입견 그런 거 제외하면은 가장 뉴비 친화적인 게임이죠. 사실상 랭크 게임에서 2개 정도 아예 그냥 하나도 못 만들게 하고 양악도 칼로 칼같이 정지시키고 양악도 패작도 막고 있고. 그래가지고 뉴비가 유입하기 가장 좋은 테트가 테트리오거든 지금 현 시점으론. 무료인 것도 진짜 크지. 테트리오가 무료인 게 진짜 커요. 뿌요뿌요 테트리스는 그 몇만 원 했거든? 솔직히 그때로 돌아가면 안 살 것 같긴 해. 지금 테트리오라는 게 있다라는 GG. 지금 테트리오라는 게 있다는 거를 알잖아요. 근데 예전에 테트리오 같은 게임이 없었으니까 테트리스 하려면 다 돈 냈어야 됐단 말이야. 아니면 JS 하든가. 그때 메이저 테트가 뿌요뿌요 테트리스였어가지고 무조건 돈 냈어야 됐어요.